그냥 언니가 안쓰러워. 너무 예쁘고 나 또한 고귀한 존재인데 나 또한 예쁜 사람인데 마음으로 왜 이렇게 언니를 인정 못 받고 사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살았나? 어? 솔직히 언니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그런 건지 내 사주가 너무 세서 그런 건지 아니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지에 대한 언니가 가슴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다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울기만 해. 어? 서러운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언니? 말을 해주셔. 그냥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괜히 그리고 누구한테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언니가? 비교요? 핀찬을 받고 살았나? 응? 아니면 언니 비교당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남한테 비교를 하고 사신 거야? 왜 나는 자꾸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냥 몇년 사이로는 그랬던 것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 한 3, 4년, 길어야 5, 6년 정도 됐을 때 언니가 뭔가 사람한테 크게 힘들었어야 돼.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다면 이별을 깨야 된다라든가, 혹은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든가, 없으셨어? 남자친구인가 본데? 남자친구?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었나? 결혼을 네. 네. 생각할 아니, 근데 만큼의? 뭐 남자친구로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의지했던 사람. 그쵸, 계속 만나긴 만나고, 사귈 순 없었던, 그냥 그런 좀 애매한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좀 나이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언니가 어렸어요. 어렸을 때 있던 거야? 아니, 지금 가끔씩 보는데, 6살이 어리죠. 언니가 많은 거야? 네. 난 나이 차이가 있게 보여서. 근데 그 사람 말고는 따로 남자를 만난 게 없어요.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언니랑 나이 차이만 있어 보였다고.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6살 어린 거야, 언니한테? 그 사람 네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 언니가 나이가 많은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어쨌든 언니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단한 번도 내가 가슴에 뭔가 꽉 차게 안정되게 살수 있는 사주는 못 됐다라 그래요. 그리고 어딜 가면 언니가 기가 세고 사주가 세고 언니가 반무당 팔자라 뭐가 안 되고 저렇고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그쵸? 제가 아까 언니 들어오자마자 카메라 켜기 전에 그랬어. 눈빛이 굉장히 강하다. 난 언니 눈이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인형 눈처럼 순간에 보였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언니가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직성이 세고, 근데 또 마음은 여려, 언니 자체가. 응? 무슨 말인지 네네네. 아시죠? 근데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언니가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거나, 혹시, 아니면은 마음이 여려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 상대방 측에서 몰랐으면 하는 마음에 언니가 더 괜찮은 척하고 더센 척하고 막 강한 척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너무 힘들게 내 나름대로 살았어. 그리고 솔직히 해서 언니 읽어놓은 거 없어. 여지껏 내가 40평생 살면서 뭐 해놓은 게 솔직히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만 살았지. 네, 그냥 쓰면은 월급 타면 다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볼 생각을 왜 못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쓰면 뭐술 먹는 데로 다 나간다거나 뭐 어디 놀러 나갈 때 그냥 다 썼던 것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는 산것 같아. 남들이 뒤지지 않게 남한테 손 네. 벌리지 않고 열심히는 산것 같은데 읽어놓은 게 없었대. 지금 그래서 언니가 솔직히 공허함이 더 커. 공허함. 맞아, 요즘 들어 더 그래.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혼자 자책하고 혼자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나 혼자 또 탓하고 또
또 내가 원망에 대해서 차라리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조졌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딱히 언니 말대로 뚜렷하게는 없어. 하지만 또 내 부모의 그 사랑은 크게 못 받고 자랐대 언니가. 그냥 어린 시절이 조금 어려웠었나,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단합이 좀 잘 안 됐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나, 그 어린 시절의 공허함도 너무 많이 크고요, 외로움도 많이 컸대. 그러니까 언니가 항상 늘 나는 뭔가에 목표 없이 갈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언니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힘들긴 힘들어.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서글프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한데 그거를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할 만한 것들에 대한 사건이 없어.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매일 답답한 거야. 매일 답답한 거야. 그리고 무당들이 언니를 보면 흔히 말하는 거 신가물이야. 조상에서 많이 빌었네. 공을 잊지를 못해서 언니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고. 어? 네가 기운이 세다 보니까 남자 보기 없어. 결혼하면은 일찍 결혼하면 이혼해. 그 말이 너무 싫더라. 그런 말들만 듣고 살았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언니 목표 없이 산 것도 있다. 달달이 돈 벌고 어? 뭐 하루하루 돈 벌고 이런 거에 단기간만 생각을 했지 장기로 봐서 언니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달려온 언니는 아니래. 네,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내 팔자 탓하지 말래. 솔직히 식감을 맞아. 조상에서 빌어놓은 공덕은 있으나 끝까지 빌어내질 못한 그런 거에 그 벌전도 있고요. 그거를 공을 이어서 살아라. 너는 신가물이다. 신기를 풀어라. 신의 벌전을 풀어라. 이런 말 누가 못해. 근데 그것도 맞다 이거야. 그치만 결정적인 건 언니 스스로 내 삶에 대한 목표가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20대 초반까지는 좀 뭐 나름 있었지. 나름 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점점. 언니가 너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산 것도 언니 잘못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내가 오늘 여기 출근하면 그래 여기 가서 돈 벌면 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며칠 다니다가 또 저쪽 가면 그래 여기 가서 돈 벌면 되지. 그냥 그렇게만 움직이셨지 내가 뭔가 한 자리에서 이겨내갖고 여기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서 그거를 나아가고 헤쳐나가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부족했대. 네,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니가 그 내가 앞으로의 내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 의식이 또 없다면 언니는 또다시 내가 20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살았던 세월을 또다시 그대로 사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남자 잘 만나갖고 내가 남자도 보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없어. 그치? 네. 솔직히 언니가 직업이 뚜렷하고 돈 잘 벌고 했으면 남편 먹여 살릴 팔자지 남편한테 빌붙어갖고 전업주부만 하고 이렇게 살 팔자는 또 못 돼요. 그건 뭐, 언니도 아시죠? 예, 혼자 계속 죽을 때까지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요즘에 조금 목표가 생기긴 했는데 어떤 거 하고 싶으셔? 장사하고 싶어가지고. 장사? 장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식당을 좀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고 싶다. 너도 나도 조금씩 벌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언니 제발 해. 어? 그래서 엄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알바긴 한데 이제 지금 열심히 알바면 뭐 어때? 열심히 해서 아니 그런 목표라도 있으면 난 감사해 언니야. 아 그래서 되게 좀 신나요 사실. 신나? 보고 생각하니까. 어 신나? 그래 그런 목표라도 있어야 언니가 내가 앞전에 십몇 년 동안 흐지부지 살았다라고 해서 미안해. 언니 나름 열심히 산 거지만 무당 눈에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 언니가 속이 상해도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아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읽어놓은 게 없네? 나 공허하네? 뭔가 뚜렷하게 나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을 못하잖아 언니야.
그거 한번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나는 바랬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면 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그냥 그래. 그냥 어떻게 모르게 돈이 그냥 다 나. 그냥 흐지부지 진짜. 그냥 영수증도 모아서 보고 가게도 써보고 했는데도 돈이 나가다. 뭐 제 잘못도 있겠지 뭐. 그치. 언니 잘못도 있기야 있지만. 또 뭐 다른 이유들을 대려면 왜 못 되겠어요? 어, 잠깐 벗어요. 다른 이유들을 대려면 왜 없겠어요? 그치만 내 사주도 좋다 이거야. 신의 가물이고 이런 것도 좋다 이거야.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니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는 언니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언니 마음속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서 내가 뭔가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언니 말대로 아까 장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신난다며. 네, 갑자기 장사가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지금 목표 세우신 대로 쭉 가서 향후 2-3년 짧게 잡아. 네. 1년은 너무 타이트할 것 같고 짧으면 2-3년 안에 언니 장사 크게도 하지만 언니는 동네 장사. 우리 엄마도 처음엔 크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동네 장사로 동네 그 인맥대로 언니 있잖아 푸근한 이미지 그리고 밝은 그 이미지로 단골레들 이렇게 해갖고 형성해서 장사하시면 난 충분히 언니가 앞으로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키는 금전의 운은 언니가 지켜야 되는 거야. 돈은 얼마든지 들어올 거야. 이제 앞으로 언니가 욕심내면 낼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은 들어올 거지만 그거를 모으고 가느냐 못 모으고 또 흐지부지 내보내냐 차이는 언니야. 그쵸? 그리고 언니가 또 흥이 많아. 또 남들이 막 띄워주면 또 막 언니가 분위기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분위기만 타서 갈 라인은 지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만 자중을 시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모르겠다. 자꾸 언니의 어린 시절이 왜 자꾸 그냥 안타깝고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애달고 그러나 모르겠어. 언니가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서러웠던 나 나름대로 서러웠던 거 그냥 서글펐던 거 그런 거 이제 40줄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언니가 일적으로 만족으로 좀 그거를 상처를 이렇게 위안받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닌 것들은 버릴 줄도 알아야 돼. 미련을 두지 마시래. 그럼 그게 쉽지가 않네. 미련을 두지 마시래. 내 게 아닌 게 언니는 애진작에 알았잖아. 알았대매. 네, 알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못했대매. 근데 그 미련을 버리질 못하면 결국에 상처받는 거 누구야? 언니만 상처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지금 되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언니가 결정적인 거는 내 진짜 난군을 왜 못 만났는 줄 알아? 언니 팔자가 센 것도 있지만 언니가 아닌 거에 자꾸 매달고 애달아하고 끈을 못 놓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던 인연준들도 다 놓쳤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언니가 향후 한 43, 44, 45 그 사이가 되시면 내 벗도 될 수 있고 내 난군도 될 수 있는 내 옆에 남편은 아니야. 남편자? 남편까지는 아직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대. 언니 만나자마자 결혼할 거야? 응.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그렇잖아. 그 시기에 내 그 인연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언니가 만들어 놓고 언니의 마음도 어느 정도 다독여 놓고 아닌 건 놔버리고 좀 쳐내고 노력해야죠. 그쵸? 그렇게 가시면 지금은 울지만 언니가 5년 뒤에는 웃고 있을지 않을까? 응? 네. 그쵸? 응.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저는 계속 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맞아. 근데 제가 요즘에 웬만하면 뭐 신 얘기, 조상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 왜 점서 보다 보면 거의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빌었던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줄기 따라 언니가 가셨으면 좋겠어. 예전에
할머님이 무당이셨대요. 외가 쪽, 좀 오래된 그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줄기 따라 언니는 계속 빌어야 될 자손은 맞아. 계속 기도하고 신당에 기도하면서 그쵸. 그런 거. 목 잡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방울보채 들 만큼의 성격도 솔직히 못 되고 그렇잖아. 두려움도 많고. 왜냐면 그런 내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내가 그거를 받아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잖아요. 그럼 아니온 것만도 못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내가 그걸 인간인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해서 합의를 붙여서 내 신과 협업을 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됐는데 무조건 신기 있다고 내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림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거든. 뭐 어떤 분이 생각났는데 그냥 너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많아서 무당 못한다고. 끼 기운은 있어. 기운은 있지만 언니가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 이제 그 신타 그만하고 신기, 조상감을 이런 거 그만 탓하고 내 마음의 중심 잘 잡아놓고 대신에 빌고는 살아. 그래야 언니 가는 길이 편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꿈을 안 꾸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계속 꿔서 사실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라. 네가 신경 써서 더 그러는 거다. 맞아. 예민해서 더 그쪽으로 촉을 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꿈이 하면 뭐 다음날 바로 나타난다거나 일주일 후에 나타난다거나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도 빌어. 내가 그런 기운은 인정하겠다. 근데 나는 인간으로서 제작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좀 자중시켜주세요. 마음으로 계속 빌고 또 언니가 마음 가는 그 선생님네 신당에 가서 목 잡아놓고 계속 빌어. 그래야 돼. 어리부리 뭐 아 이러다가 나 안 되겠으니까 무당 해야겠다. 아니 언니 끝까지 못 모셔 언니는. 전 무당하고 알았지? 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 접어두시고 열심히 장사 쪽으로 풀어갈 생각이나 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일자리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언니가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솔직히 안 보여. 언니가 장사, 음식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나는 실전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점을 다녀보시면서 언니가 일을 하고 배워보고 그래서 언니가 차릴 때 어 난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 이해 가시죠? 네. 응. 그렇게 보시면 돼.